안녕하세요. 이거는 파나소닉 거네요. 그죠? 턴테이블입니다. 아주 옛날 거라 턴테이블 속도를 조절하는 RPM이 16,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33, 45, 78다 있죠? 옛날 거라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턴테이블 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찍을 때 아주 멋있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요쪽에 있는 요 기능들이거든요. 요거는 그게 기능이 완벽하게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하나 리시버가 지금 갖다 놨는데, 요게 리시버입니다. 리시버를 갖다 놨는데, 옛날 리시버는 요 뒤에 보면 요렇게 뭐라고 써 있죠? 포노라고 써 있죠? 예. 여기에 직접 갖다 이렇게 꽂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프리엠이라는 게, 이런 프리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꽤 작은 건데, 미니 포노 프리엠이라고 꽤 작은 건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사서 잘 쓰고 있어요. 한 지금 이거 쓴지꽤몇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리스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리엠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 직접 이렇게 꽂으면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네, 그러면 오늘은 요 기능, 요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거예요? 앤 머리의 스노우버드. 요즘 겨울철에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이걸 하나 이렇게 여기다 얹어놓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무슨 뭐 뮤직 포 댄스라는 게 있네요. 이걸 하나 또 여기다 얹어놔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피터팬이 있네요. 피터팬. 애들 거는 이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음질이 좀안 좋아요. 이것도 여기다 한번 싸놔 봅시다. 어디 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네요. 루이 암스트롱. 이렇게 한번 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요 저기 저요 핸들을 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봅시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싸놓은 거예요. 지금 몇 개를 싸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온이 있어요. 온, 오프 온, 온을 갖다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러면 밑에를 보면은 턴테이블이 돌겠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 스피커가 다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패시브 스피커예요. 이게 엉성한 스피커인데, 뭐살때 가져 같이 들어온 건데, 그 음량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데모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요 버튼을 하나 온 쪽으로, 오토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딱 하면 지가 일어나서 음반이 하나 떨어지고 가서 딱 이렇게 돕니다. 그죠? 예, 네. 멋지죠? 이게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앤 머리의 스노우버드가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끝까지 가면 다음 LP가 밑으로 떨어져요. 얘는 서서 다시 바늘 암이라 가지고 암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것을 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갔다 생각하고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 이렇게 일어나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사이에 다음 LP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곡이 이제 선정이 되겠죠?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 뭐가 나오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이번에는 똑같이 또그 기능을 한번 보여줄 건데, 요 우회를 잘 보세요. 요 우회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저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똑같이, 이제 미리 볼륨을 좀 틀어놓을까요? 틀어놓고, 버튼을 갖다가 딱 올리면, 돌면서 요 우회를 잘 보세요. 우회. 여기 우회. 하나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뭐가 바늘이 촥! 이렇게 움직이죠? 예. 이거는 애들 거라 음질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조용히 하래요. 예,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동으로 끝까지 저 가면은,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걸 했던 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 지금 손이 엉망입니다. 어제 타자기 세 개를 뜯었다 적겠다 해가지고. 오늘 두개 도네이션 했습니다. 제가 망가뜨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거에서는 또 다른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면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저쪽으로 하면은 얘는 나오고 마지막에 딱 떨어집니다. 이제 예, 그러면서 또 플레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게 되면,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요? 잘 나오죠? 마지막 게 되면, 여기에, 이쪽에 있는 게, 요게 안으로 쑥 들어가요. 요게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왔었거든요? 요 받침대가, 이게 쑥 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저기 한 거는, 요 상태로 계속 돌면, 이제 음악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걸 몇 번째 곡이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곡이네.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지금 떨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게 카피라 있어가지고 좀 이따 틀어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All of Me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들어서 요 끝까지 가면, 끝에쯤 놉시다. 좀 더 놓을까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에 와가는데, 음악은 나오고, 거의 끝에 다 와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여기 있으면, 요게 지금 이게 여기 있으면 이게 이제 끝나요. 음악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지가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지가 알아서 내려와서 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거를 이제 하나를 튼다고 할 때, 이걸 여기다 놓고, 그죠? 여기다 놓고 한번 틀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고, 지금 부담이, 얘가 지금 네 개를 갖고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되겠죠? 벨트가 느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가 일어나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예. 지금 이게 지금 저 센스가 저기 해가지고 저 앞쪽으로 갔는데 저게 뭔가가 지금 틀어졌나 보네요.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이쪽에 있으면 바늘을 들어서 맨 끝에 갖다 놔도
여기다 갖다 놓읍시다. 이제 여기서 음악이 나오겠죠? 아, 좀 더 가까이 갖다 놓고 그랬네. 이번에 보고 싶은 거는 요게 여기에 와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에 있을 때 본 건데 이번에 여기에 왔을 때 노래가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로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노래를 합니다. 지금 이게 10인치짜리로 맞춰져 있네요. 10인치짜리로 해서 가네요. 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바늘이, 그러니까 요게 여기 있으면 음악을 무한으로 지가 트는 거예요. 계속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돌고 또 돌고.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가 있으면 지금 판 하나를 돌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 판을 돌릴 때 마지막에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까지 왔다가 바늘이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여기다 놓고 리젝트를 해버리면 똑같은 현상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한반장 안에. 왜? 이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번 봅시다. 예. 저를 움직여서 그냥 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턴오프 치가 하는 거예요. 그쵸? 아주 머리가 좋죠. 근데 지금 이렇게 LP판을 뭐 이게 지금 7개까지 뭐 4개까지 얘가 가지고 있는 벨트의 성능에 따라서 이걸 쌀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렇게 많이 못 쌓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거우면 얘가 견디들 못해요. 벨트 돌아가는 게. 근데 어떤 거는 똑같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나온 게 있어요. 아예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게 있어요. 이걸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저기 뭐죠? 와셔 그 저기를 빼가지고. 근데 아예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요 기능은 없고 요것만 여기에 놓으면 무한 반복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걸 옮겨서 이쪽에 두면 LP 판이 한 번 끝나면 그냥 이게 자동으로 꺼지게 그 기능만 이걸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없는 요거가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턴테이블을 보면 아 이건 뭐지? 왜 작동을 안 하지? 이거 잘못 놓으면 작동 안 해요. 쉬운 예로 그 하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얹어놓고 얘를 얹어놓고 이걸 이제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 튼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게 잘 안 내려가는데 이거를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해서 그래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렇게 꽂았어요. 예를 들면 시작할 때 여기 있으면은 좋은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 테스트 한다고 딱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시작을 딱 리젝트를 해서 하면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꺼져 버려요. 이렇게 고장 났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가 여기 있으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모를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없이 어떤 거는 그것도 똑같아요. 기능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안 살아나요. 여기 그 하나만 지금 할 때를 보는 거예요. LP 하나만 돌릴 때 이렇게 하면 이제는 지가 어떤 위치로 가요. 그 특정 위치로. 지금은 이게 지금 10인치짜리에 셋업이 돼 있어서 10인치에 가서 간 건데 이런 식으로 가서 도는 겁니다. 음악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 도면 제가 뭐라 했어요? 얘가 있으면 이런 게 없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에 있으면 무한반복합니다. 계속 일어나서 여기까지 가서 다시 와서 또 틀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눈 상태에서 이제 끝에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바로 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로도 보여줄 수가 있죠. 똑같아요. 기능이 이걸로 해서 하면
무한반전을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꺼지는 거예요. 네. 재밌죠? 이 턴테이블이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까 같이 LP판을 몇 개씩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밑에 이제 이 안에 뜯어보면은 시프트가 있어요. 샤프트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체인저라고 그래요. 체인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념도 지금 뭐 CD도 왜 우리 한참 들고 다닐 때 뭐 200개까지, 150개까지, 뭐 50개, 뭐 그런 거 막 체인지 하는 그런 CD 플레이어도 있잖아요. 예. 오늘은 이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암이 있는, 그러니까 요런 암이 있는 턴테이블은,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하면은 이건 안 가요. 안 돼요. 이거 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턴테이블을 이렇게 싸놓은 상태에서 이게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게 그럴 때는 여기다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거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또 친절하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